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되는 봄이지만 야구장 앞은 한산합니다. 시범 경기가 취소되면서 매표소는 굳게 잠겨 있습니다. 오는 28일 개막 예정이던 정규 시즌도 4월 중으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팬들과 선수단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인데 시범 경기 취소에 이어 시즌 개막일이 연기된 것은 프로야구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평소에 야구를 가끔 보러 다닌 적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야구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니까 팬들은 많이 속상해할 것 같긴 한데 뭐 코로나 사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취소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스포츠 종목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관중으로 경기를 이어오던 프로농구는 정규리그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야구와 축구, 농구와 배구 등 국내 4대 프로스포츠가 개막을 연기하거나 리그를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19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내 프로야구와 프로농구가 열리는 서울종합운동장은 현재 모든 체육시설을 휴관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심각단계 종료시까지 휴관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차질을 빚은 것은 국내 스포츠만이 아닙니다.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가 6월로 연기됐습니다. 축구 평가전을 비롯해 우리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인 국제경기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각종 경기가 중단되거나 연기됨에 따라 팬들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막이 연기된 프로축구 K리그는 22개 구단의 마스코트 인기 투표를 실시하고 SNS로 개표 생방송을 진행하며 국내 축구 팬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팬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 선수들은 다양한 온라인 매체와 영상으로 소통하면서 팬들의 갈증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SNS가 많이 활성화되기도 했고 코로나 때문에 직관을 가지 못하는 팬들의 아쉬움을 그런 부분으로 달래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즌 시작도 못한 채 잔뜩 움츠러든 올해 프로스포츠. 코로나19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선수와 팬들이 경기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리포트 김창현입니다.